자, 선착순 집화! 순서대로! 자, 선착순 집화! 순서대로! 자, 선착순 집화! 순서대로! 계속 감독이 보고 있어. 자, 선착순 집화! 순서대로! 일로! 순서대로! 오, 네,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중간에 맡겨! 이거 뭐야! 아, 진짜! 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이대훈 꼴찌. 아, 박재현 빨러. 내가 곧 순서대로 이렇게 쭉 쓰세요, 이렇게. 옆으로 서래, 옆으로. 갑자기 감독님이 선착순을 외쳤고 순서는 박재현부터 이대훈까지. 빠르네. 뭐 하는 거지? 먼저 와서 좋은 거 맞나? 뭔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그 목적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체력 증진을 위해서 훈련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근데 무슨 훈련? 자, 김나는 그저 어떤 훈련입니까? 하체 근력과 그 체력 근본. 네. 계단뛰기 하는 거 아니야? 계단뛰기와 사이클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사이클? 아. 계단뛰기는 진짜 어김없이 찾아오는구나, 계단뛰기는. 사이클을 어디서 타? 사이클을 어디서 타지? 아, 여기가 또 저 어디서? 허민호. 네. 허민호 선수. 여기 저 사이클이 여기 또 유명하죠? 네, 이곳 오키나와가 사이클링 파라다이스로 불릴 만큼 자전거 친화적이고요. 아,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군요. 네,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자, 그러면은 계단은 어디를 떼어야 될까요? 시작하는 점을 어디로 옮겨야 되나요? 네, 민호 형을 위한 거잖아. 민호 형 지금 좋아하고 있어. 아, 지금? 아, 민호 제일 좋아하는 거래. 일단은 뭐 순위도 중요하지만 부상이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꼴등할 때는 뭔가 있겠죠? 꼴찌는 뭐가 있겠죠? 꼴등만 하면 돼. 꼴찌만 하면 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출발! 바로 갑니다! 뭐야? 뭐야? 아, 뭔데? 다 뛰라! 어디야? 야, 거기 아니야, 여기야. 아, 여기로 가야지. 야, 일로 가야지. 가자. 오, 조심. 야! 잡지만 무섭다고. 다시 올라오래요, 다시 시작한대요. 다시 올라오래요, 다시 시작한대요. 다시 한대요. 빨리 가. 아니야. 아니, 거짓말이잖아. 야, 좋아한대. 거기 앞에 수영도 해야 된대요. 야, 어디까지 있어?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반환점 맞아요? 반환점?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올라가? 야, 계단 올라오는 거 박수. 형들. 반환점 치자. 야, 나 벌써 올라왔어. 반달! 남일이 형 앞에 거 맨 앞에. 네, 저거 맨 앞에.
어떤 거 타면 돼요? 저쪽 오세요. 1등부터 쭉 저쪽으로. 자, 역시 허민호 제일 빠르고. 자, 순서대로 자전거 앞에 서시겠습니다. 자전거 순서대로. 갈게요, 먼저. 잠깐만요.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좋은 거 있는 거야. 모자 쓰고. 아이, 남의 기억이 돌아. 남의 기억이 난다. 아, 정민. 네. 살쪄가지고. 아, 아, 어떻게 하셔. 아, 귀 어디에 맡기는 거야? 제가요? 네. 어, 이러면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아. 야, 장군아. 정민이 군대 통신병 같다. 어, 맞네. 뭔지 알지? 통신병. 정민이 저거 왜 들고 있는 거야? 저거 왜 메고 있는 거야? 무전병이, 꼴대에서 그거 하는 거야? 무전병인데 지금 탈진. 아, 세 번 난다, 진짜.